MBTI에 대한 잘못된 이해나 개념, 뭐 사람들이 뭐가 어떻게 말하면 변화할 수 있다. 케바케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근데 MBTI는 절대 변화할 수 없다. 그리고 바뀔 수가 없다가 그 이론이고,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 그거는 절대적이에요. MBTI가 잘못되게 그렇게 자꾸 개념이 해석될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첫째는 사람들은 본인이 선호하는 유형을 원하고 그거에 따라서 답을 골라요. 질문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답을 해요. 자기가 자기에 대한 성격의 답이 아니고 원하는 답을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현재 자신에게 처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따라 답을 해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이 타고난 성격은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그거를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원래 어떻다는 거를 토대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답이 틀리게 나와요. Wrong. 근데 그거를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MBTI에 대한 어떤 검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법칙을 알고 그 다음에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그 MBTI를 너무 모르는 사람들한테 제가 그 답을 질문과 답을 같이 제가 해준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할 때마다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그냥 이 질문 할 때마다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면서 제가 하면 그 거의 정확하게 나옵니다. 뭐 거의가 아니고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뭐 제가 무슨 말만 하면은 뭐 너무 일반화 시키지 마라. 자, 일반화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룰을 정했으면은 어떤 규칙이 있으면은 거기에 룰대로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산소가 약 20% 정도 존재하죠. 그러니까 공기에는 산소가 20% 정도 섞여 있어요. 그 규칙에 따라서 모든 무슨 엔진 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게 설계가 돼요. 근데 그게 20%가 틀려지면은 그냥 다 꽝 말짱 헛거가 되고 뭐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정확한 어떠한 그 규칙이 있으면은 그거를 따라야 됩니다. 뭐 이건 이렇고 저럴 수도 있고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뭐가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일단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타고난 성격은 절대 변화 바뀔 수 없다. 그리고 정확하게 검사하면 정확하다. 그리고 이제 다른 캐릭터는 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캐릭터는 일단은 생략을 할게요. 일단은 제가 찐 ENTJ이기 때문에 ENTJ로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콕 집어서. 오케이. 아까 일반화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MBTI를 얘기할 때 일반화하고 특정화하고를 전혀 헷갈리고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일반화는 뭐고 특정화는 뭐냐. 일반화는 예를 들면 인간이 먹고 싸고 자고 그 다음에 눈이 두 개고 발이 두 개 그 다음에 태어나고 죽고 이게 일반화예요. 특정화는 사람마다 특성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밥을 먹을 때 밥만 먹어요. 하지만 뭐 저 같은 경우는 밥을 먹을 때 아이스크림이나 과일을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같이 먹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뜨거운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찬 음식을 좋아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수학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역사를 좋아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 그러니까 사람마다 머리 색깔 다르죠. 그 다음에 눈 색깔 다르죠. 그리고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달라요. 이게 특정화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일반화하고 특정화하는 거를 구분을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특정화해야 될 거를 일반화시키고 일반화해야 될 거를 특정화시켜요. 여기서 이게 맹점이 있는 겁니다. MBTI가 잘못 해석되고 검사되는 이유가 바로 이게 뒤바뀌었을 때. 그럼 제가 ENTJ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했잖아요. 자, 이제 ENTJ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아주 적절한, 아주 기가 막히고 정말 정확한 예인데, 자, 남자 여자 구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생뚱맞게 왜 남자 여자? 근데 이렇게 너무 확실한 거기 때문에. 자, 남자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남자 여자를. 자, 남자들 힘이 세죠. 근데 여자도 힘센 사람 많아요. 제가 홍진승 선수랑 제가 친한데 홍진승 선수의 그 여친이 이토끼란 분이에요. 그분이 이정화 씨인데
아주 힘이 대단해요. 웬만한 남자 다 이겨요. 그 정도로 힘이 세요. 그 여자가 뭐 남자만 힘이 세다? No. 여자도 힘이 세요. 키가 크다? 보편적으로 남자가 평균적으로 12.5cm가 크다고 해요. 하지만 여자 170, 180, 190 넘는 많아요. 그러니까 키도 아니에요. 목소리 크다? 당연히 남자 목소리 크죠. 하지만 여자가 목소리 큰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저돌적이다. 남자가 당연히 여자보다 저돌적이지만 여자도 저돌적인 사람은 엄청 저돌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게 바로 일반화예요. 그러면은 남자 뭐냐? 왜 자꾸 일반화하는 거를 자꾸 그거를 따져요? 그거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전혀. 딱 하나. 남자 구분. 제가 뭐 그냥 아주 너무 단호하게 단어를 쓸게요. 꼬추가 있다 없다. 남자는 꼬추가 있습니다. 여자는 없습니다. 그거 하나로 끝!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어요. 감정이 이러쿵저러쿵, 힘이 세고 키가 크고 성격이 이러쿵저러쿵 필요 없어요. 꼬추가 있다? 남자. 없다? 여자. 그것처럼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일반화, 특정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ENTJ가 사실은 이게 가장 헷갈림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ENTJ 특징들을 딱 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ENTJ의 특성들이 가장 좋은 특성들을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맞잖아요. 그죠?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그래서 가장 선호한 게 ENTJ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ENTJ식으로 상상하고 노력하고 막 이런 선호도가 강해요. 아까 그 본인 선호하는 유형에 따라 뭐 그렇다고 했는데 제가 그분 이름은 모르는데 거기 ISTJ 분이 뭐 자기는 ENTP 나왔다 뭐 ISTJ 나왔다 그랬는데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본인이 선호하는 뭐 그거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ENTJ가 사실은 굉장히 희박해요. 제가 볼 때는 100만 명에 모르겠어요. Don't count on me. 근데 제가 볼 때는 100만 명에 끼케야 10명 그 정도밖에 없어요. 0.0001%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상상하기 때문에 검사 결과가 자꾸 ENTJ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ENTJ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반화되는 특성들이 많아요. 뭐 화를 잘 낸다. 자, 맞아요. 화도 잘 낼 수 있지만 제가 아는 F들이 감정형인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받았을 때는 그 누구의 어떠한 타입보다 화를 더 강하게 내요. 정말 F가 화를 정말 강하게 내는 사람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 체계적이다?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J들은 전체적으로 꾸준한 그런 타입인 거지 어떠한 P들이 오히려 어떤 프로젝트별로 딱딱딱 떨어지는 걸로만 봤을 때는 P들이 훨씬 더 체계적인 경우가 많아요. INTP, 뭐 ENFP 이런 사람들이 어떤 프로젝트별로만 따졌을 때 그 프로젝트 내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체계적이에요. 근데 그 프로젝트 끝나면 바로 그냥 헤어지고 게을러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일반화시킬 수 있는 건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 ENTJ 빙고가 있어갖고 여러 가지 제가 한번 여기 써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구분을 쳐봤어요. 어떤 것들이 이제 일반화되는 거면 어떤 것들이 체계적인 거냐. 특정하는 거냐. 뭐 슈퍼 솔직, 효율과 사랑에 빠짐, 계획은 차근차근, 사회 병폐를 개혁하고 싶음, 변화를 좋아한다, 포기가 없다, 지적 욕구가 강하다, 시야가 넓다, 변화를 좋아한다, 뭐든지 분석하는 습관이 있다, 논리적이다, 비전이 확고하다, 호기심이 왕성하다, 자신을 몰아붙인다, 복잡한 문제에 뛰어든다. 이것들은요, ENFJ도 그렇고 ESTJ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른 타입들도 심지어 INTP도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가장 두드러진 특성들, 이것들은 다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얘기하는 것들이고, 특정화는 뭐를 할 수 있냐? 어떤 걸 특정할 수 있다? 자, 저절로 리더. 이거 끝내줍니다. 왜? 리더는 리더인데 왜 저절로 리더예요? ENTJ만 저절로 리더가 될 수 있는 타입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ENFJ도 그렇고 ISTJ도 그렇고 ISFJ도 그렇고 리더가 될 수 있는데 어떠한 그 리더가 될 수 있게끔 그거를 리드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 어떤 그
공헌자, 누군가의 공헌자가 있어야만 되는 리더예요. 그러니까 15가지 형, 심지어 INFP도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언제 어떠한 여러 가지 특정한 상황이 됐을 때, 주어졌을 때. 하지만 아무 특정한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스스로가 리더가 되는, 저절로 리더의 길을 뚫고 나가는, 개척하는, 그게 ENTJ고 그게 저절로 리더. 자,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성취까지 한다. 뭐 말도 안 되는 목표, 뭐 ENFP도 세우고 다 세워요. 하지만 성취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세우고 성취까지 한다. 이거는 ENTJ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다면 무조건 한다.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강인한 사람 전 많이 봤어요.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이거 한다 뭐 자기는 강하다 뭐 근데 엄청 쉽게 포기하고 엄청 달라지고 자꾸 생각이 바뀌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아이가 아파서 뭐 자기는 정말 하고 싶었는데 아이가 아파서 저는 그거를 포기했습니다. 에? 그리고 뭐 엄마가 돌아가셔서 뭐 갑자기 이사해서 갑자기 이혼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자기네들은 타당하게 그거를 자꾸 이유를 대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높. ENTJ는요 한다고 했으면은 제가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제 직원한테도 얘기하고 내가 포기하는 거는 딱 하나다. 내가 죽었을 때. 죽으면 나도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죽기 전까지는 저는 포기 없어요. 그게 ENTJ입니다. ENTJ는 한다면 무조건 한다. 그게 사람들이 뭐 아 이러쿵 저러쿵 이래서 저래서 그 없어요. 그냥 ENTJ는 한다면 무조건 해요. 옆에 사람이 죽어도, 전쟁이 터져도, 애가 죽어도, 엄마가 죽어도 해요. 한다면. 그리고 지칠 줄 모르는 무한한 에너지, 바로 이것도 ENTJ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것들은 일반화할 수 있는 ENTJ의 특성이고, 제가 방금 뒤 끝부분에 얘기한 게 바로 일반화할 수 없는, 특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ENTJ예요. 그래서 ENTJ가 되려면은 ENTJ로 어떠한 특정하게 그거를 구분을 질 수 있으려면은 ENTJ 있는 빈 곳들, 거기에 있는 모든 특성들, 거기에 있는 뭐 100가지가 있으면 100가지 다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어머 나는 ENTJ인데 뭐 이건 안 맞아 저건 안 맞아. 높. 요새 뭐 비디오 보면은 뭐 높 이런 뭐 사운드 많아져. 저는 그런 이펙트 안 써요. 그냥 제가 말로 해요. 그냥 높. 모든 항목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게 일치하는 게 하나도 없으면, 심지어 꽃을 싫어한다, 뭐 동물을 싫어한다, 그것도 맞아야 돼요. 그런 이유는 나중에 다른 비디오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근데 뭐 아, 이럴 수밖에 없다, 뭐 이럴 수 있지 않냐, 일반화 시키지 마라, 뭐 no. ENTJ의 빈곤은 모두가 맞아야지 ENTJ예요. 왜? 일반화할 수 있는 거, 특정화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 일반화할 수 있는 거가 뭐 맞으니까 자기도 ENTJ다. 아니에요. 특정화할 수 있는 거, 아까 말한 여러 가지 굉장히 특이한 거, 옆에 엄마가 돌아가셔도, 애가 죽어도 자기가 한다고 하면 끝까지 하는 게 ENTJ인데 애가 죽었는데 어떻게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No. 애가 죽어도 하는 게 ENTJ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차갑고 정말 그 포기가 없다, 뭐 이런 특성들을 자꾸 외치는 게 그건데. 자, 그리고 제가 또 예를 한 가지 또 생각해 봤는데, 그 태엽을 생각해 봤어요. 태엽을 돌려서 인형이 움직이잖아요. 그 모든 15가지 그 타입들은 마치 뒤에 뒷공문에 태엽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태엽을 돌려야지만 가요, 돌아가요. 근데 ENTJ는 태엽이 앞에 있어서 본인이 스스로 태엽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뭐 사업에 성공한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은, 아니 이병철이 사업 성공했죠? 그리고 정종이 사업 성공했죠? 그게 같습니까? 같지 않아요. 이병철은 그 금수저, 정말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대대로 부자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를 이끌어서 여러 가지 뭐 인적 자원 뭐 여러 가지 사용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길이 있어요. 물론 똑똑하고 잘났죠. 하지만 그런 어떠한 시발점이 있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근데 정주영은 정말 가난뱅이, 교육도 못 받은 그런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세계적인 갑부가 됐다.
아무 도움 없이. 그래서 그 사람은 ENTJ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성공은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15가지 타이틀은 누군가의 공헌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S들은 아이디어, 어떤 창작성, 어떤 비전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옆에 어떤 부추겨주는 어떤 계기가 필요하고, P인 사람들은 체계적인 거 꾸준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뒷받침해 줄 수 어떤 사람이 필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적극적인 거, 저돌적인 거, 에너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F들은 강인함이 부족해서 옆에서 강인함을 키워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는 계기라고 얘기했어요. 당연히 ENTJ도 혼자 성공 못하죠. 어떻게 성공해요? 혼자 필요하죠. 하지만 차이가 뭔가 하면은 ENTJ는 스스로 본인이 설계한 그림에 어떤 퍼즐에 각각 필요한 인원이 필요한 것을 파악하고, 그 부족한 부면과 필요한 부면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도움을 자기가 스스로 어떤 사람을 골라서 채워넣는 거고 다른 타입들은 채워넣어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가만히 있었는데 어떤 다른 타입이 저한테 뭐 자기한테 접근을 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ENTJ는 그 부족한 부분을 알고 자기가 어떤 적정한 사람을 채워넣는 거고, 다른 타입들은 자기가 부족한 면을 정확하게 파악 못한 상황에서 다른 타입이 자기와 어떤 동업을 제안하거나 어떤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그거를 그 채워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그 제가 여기서 미국에서 사업 크게 했다고 했죠. 근데 제가 뭐 ENTJ이기 때문에 저는 머리고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뭔가를 시스템을 잡아 나가는 거지 제가 직접 일을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 다른 타입들을 제가 영입해서 그거를 사업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애시당초. 그래서 제가 그 중에 영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ISFJ였는데 뭐 나름 뭐 차 많이 알고 좋아하고 또 똑똑하고 뭐 그래서 제가 영입을 했어요. 하지만 그 친구는 혼자 스스로는 절대로 어떤 종류의 사업도 시작을 못할 그런 친구였어요. ISFJ가 정말 돌다리도 두들기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정말 그 사업은 정말 1도 없어요. 1도. 그래서 제가 심지어 제가 2년을 설득했어요. 2년. 내가 사업하는데 같이 들어와라. 같이 내가 지분도 줄게. 들어와서 같이 뭐 하자. 설득하는데 2년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계기가 생겨서 그걸로 결국은 들어와서 같이 일을 했고, 제가 생각했던 예상대로 일을 지금 잘 했고, 그래서 회사가 잘 컸어요. 근데 크고 나니까 이제 뭐 이것저것 저 밑에서 배우고 하니까 이게 되네? 저게 되네? 이게 정말 되네? 이렇게 느끼면서 S가 어때요? 뭔가 되는 게 계속 차곡차곡 쌓이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게 되는 거예요. 생각 프로세스가. 그래서 결국에는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착각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잘해서 그렇게 됐다. No. ENTJ가 잘 이끌었기 때문에 처음에 그 사람에게 뭔가를 북돋아주고 뭔가 그런 소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이 잘났다고 생각해서 배신하고 나갔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법적 공방이 있었고 여러 가지 제가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뭐 나가서 뭐 제법 잘해요. 언제까지 잘할지 모르겠지만 뭐 잘하면 좋고 뭐 알아서 잘하겠죠. 그거는 내가 알 바 아니에요. 왜냐면은 나는 일단 그림에서 없어지면은 뭐 다른 거를 집중하고 다른 거에 다 그냥 너무 할 게 많기 때문에 그런 타입이지 뭐 그 지나간 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해요. 뭐 잘 되면 좋고. 근데 ISFJ가 과연 그게 가능할까? 왜냐면은 리스크를 잘 못 하는데 그런 게 계속 올 테고, 그리고 이런 계속 비전, 계속 세상은 변하는데 그걸 과연 잘 할까? 뭐 잘했으면 좋겠어요. 얘기가 뭐 잠깐 딴 데로 샜는데 ENTJ가 아닌 타입들은 그게 스스로가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아까 빙고에 대해서 얘기했죠. ENTJ 빙고. ENTJ 빙고에는 모든 조항이 다 맞아야 돼요. 그리고 또 그 반대에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가장 제가 추리를 잘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추리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process of elimination.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제거 방법.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거할 수 있는 게 뭐냐? 뭐
멘붕과 스트레스. 저는 이거를 꼭 집어서 얘기하고 싶어요. 첫째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힘들면 멘붕이 온다, 스트레스가 온다, 뭐 인티제인데 뭐 나는 멘붕이 와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스트레스 뭐 여기저기 막. 그런데 인티제는요 멘붕과 스트레스가 오지 않습니다. 왜? 물론 멘붕도 올 수 있고 스트레스 올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잠시뿐이에요. 그거를 바로 스스로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다 이겨내요. 특히 특징 하나는 자고 일어나면 그게 없어져요. 저도 그날 뭐 스트레스 받고 아무리 막 그래도 한번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어? 아무 생각 안 나요. 그것처럼 인티제는 아침에 그냥 맑아져요. 정신이. 그러니까 멘붕이 계속 지속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멘붕이 오는 사람들은 인티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좌절되고 좌절한 상황을 스스로 못 이긴다? 아까 멘붕 얘기했지만 ENTJ는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ENTJ가 아닙니다. 그리고 ENTJ는 쓸데없는 어떤 모임, 어떤 잡담 그거를 싫어해요. ENTJ인데 뭐 여기저기 가서 뭐 술 마시고 막 으헤헤 막 놀고 오 노 정말 싫어해요. 그런 거 정말 어떠한 타당한 이유 그런 거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만 어떤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ENTJ도 여러 가지 뭐 잡담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잡담마저도 어떤 이유, 어떤 타당한 어떤 목적이 있어야지만 하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그냥 시간 낭비로 잡담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뭐 사람들 만나서 뭐 잡담하고 술 마시고 어쩌고 술도 어떠한 이유, 어떠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마시는 거고 그거에 어떠한 이득이 되는 거, 어떠한 목적이 있을 때 그걸 하는 거예요. 무조건 술 좋아서 술 마시는 기분이 좋다. 에헤. ENTJ는 그런 거 없습니다. ENTJ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ENTJ가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 그리고 또 하나. 뭐 컴프로마이즈를 안 해요. 어떤 그 컴프로마이즈 갑자기 한 말을 생각 안 나는데 컴프로마이즈를 안 해요. 그리고 그 꿰뚫어 나가는 거에 끝판왕이에요.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포기란 게 없어요. 그냥 끝까지 꿰뚫어 나가요. 하는데 뭐 포기하고 물론 이건 있어요. 했는데 이것보다 더 나은 상황이 있어서 그거를 제끼고 그걸 하는 거 그거는 포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더 나은 거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뭔가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 그걸 포기한다 그거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ENTJ는 뭔가 필요한 게 있어 그러면 끝까지 해요. 근데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거 말고 더 좋은 상황이 이게 전개가 되면서 그게 돼요. 그러면 그걸 갈아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은 상황에서 갈아타는 거지. 포기랑 갈아타는 거 어떤 상황을 자기가 바꾸는 거랑은 달라요.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정주영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뭐 정주영이 뭐 뭐다 뭐 그리고 제가 너무 황당한 게 정주영이 ENFP다? Hell no. 뭐 정주영이 뭐 크리에이티브하고 저돌적이고 불도저 같아서 ENFP도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ENFP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process of elimination 그걸 사용해야 돼요. 이 제거 방식 뭐가 있냐 그러니까 정주영이 한 것 중에 두드러진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그 사건을 꼭 집어서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 여름에 장마철에 다리 건설을 맡은 적이 있어요. 다리 건설했는데 계속 무너져 내리고 그 소나기 장마 때문에 다리가 무너져 내리는 것 때문에 인명피해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쫄딱. 중요한 건 쫄딱이에요. 그랬을 때 보통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은 모든 직원들, 모든 관련 직원들을 모텔, 여인숙이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여인숙에 한 여인숙을 빌려서 거기에 정말 수십 명이 그 장마철에 그 더럽고 냄새나고 뭐 빨래도 못하고 한 방에서 수십 명이 같이 자는 그런 거지 같은 생활을 하면서 이겨냈어요. 보통 사람은 이건 못해요. ENFP? 못합니다. FP? 뭐 F인 사람들, 뭐 I인 사람들 뭐 못해요. 이거는 ENTJ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벌써 끝이에요. 뭐 여러 가지 특징들 많아요. ENTJ 같은 특징들. 하지만 그것보다도 저는 그걸 꼭 집어 말해요. 절대로 다른 타협은 있을 수가 없는 그거예요. 그 다리 사건. 그 사건에서 벌써 정주영은 ENTJ라는 게 한 명 그냥 확연하게 판명이 된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ENTJ인데 저한테 어마무시한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뚫고 이겨내고
지금 사업에 대성공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뿐만 아니고 저한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2017년도, 그때가 제가 이제 터닝 포인트였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비즈니스적으로 여러 가지, 그리고 아까 언급한 그런 일도 있었고, 6년의 지옥이 있었습니다. 6년 동안 저한테 일어났던 일을 제가 뭐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22명의 변호사가 있는 12개의 변호사 라우펌에 그런 개입하에 6년 동안 난스톱으로 그 수십 개의 법정 공방을 제가 핸들링했습니다. 또 제가 다 그거를 그냥 다 이렇게 짜맞춤하고 변호사마다 그게 아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저는 그거를 다 커넥팅 닷을 하면서 제가 그걸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 1년 2년 정도만 뭐 한두 개 정도 법적 공방 있어도 지치고 나가 떨어져요. 그냥 죽어 나가요. 그냥 뭐 힘들다고 뭐 난리 쳐요. 근데 6년 동안 논스톱으로 22명의 변호사, 그리고 12개의 변호사 라펌이 개입된 그런 상황을 제가 진두지휘하면서 그걸 이겨냈다. 그것도 돈 엄청 써가면서 빚져가면서 여러 가지 그냥 말도 안 되는 상황. 그 밖에 정말 제가 나중에 이제 따로 이거는 비디오 올릴게요. 하지만 정말 말도 안 되게 6년 동안 정말 개고생했습니다. 이걸 이겨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짱하죠? 저 보면은 사람들이 놀래요. 저 보면은 항상 이렇게 맑아요. 이렇게 표정도 그렇고 그냥 눈빛도 그렇고 맑아요. 인티지가 그런 겁니다. 인티지는 그래요. 그래서 인티지도 아닌데 자꾸 인티지에 척하거나 인티지에 화하고 그러면은 병나고 죽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확하게 파악해서 장단점을 사용해서 최적화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ENTJ가 아니면은 ENTJ처럼 어떠한 스스로 일어나거나 일어난다 해도 대성공을 할 수는 없을지 모를지언정 그다 나름 다 성공하고 뭐잘 먹고 잘살수 있어요. 하지만 ENTJ가 아닌데 난 ENTJ인데 뭐 이니애그램에 따라서 뭐 다르다 뭐 현재 상황이 이래서 이런 거다. 뭐 케바케니까 너무 일반화하지 마라. 에이, 그건 개소리예요, 개소리. 일반화하는 거랑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화하는 거랑 어떠한 특정화하는 거 그거를 헷갈리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이니애그램도 얘기 나와서 잠깐 얘기하는데 이니애그램에 대한 그 이야기가 되게 많더라고 요새는. 그래서 저도 그걸 공부를 한번 해봤어요. 테스트 한번 해봤고 참고로 저는 3W2가 나와요. 3W2. 근데 이니그램은 저는 사실은 좀 타고난 성격이 아니에요. 왜냐? 태어나서 이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거를 특정하게 묘사한 게 이니그램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거고, 절대 다른 타입으로 변할 수 있는 MBTI랑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뭐 이니그램에 따라서 ENTJ가 다르게 나타난다, 뭐 그럴 수 있다, 뭐 그런데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이니어그램이 이니어그램 뿐이고 인티제는 빼박이요. 빼박. 변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없고 어떠한 정말 다른 타입들은 약간 살짝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인티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게 인티제입니다.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그눈 감고 있어도 남자가 눈 감고 있으면 뭐 남자가 아닌 걸로 뭐 같게 됩니까? 그럴 수 없죠. 그것처럼 그 이니어그램은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 MBTI는 인티제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그리고 또 지구에 있는 공기가 공기 중에 20%가 산소이고 그리고 중용이 존재하고 이러한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 제가 말하는 특정화할 수 있는 특정화하는 부분입니다. 특정화하는 게 깨지면은 케어스, 그러니까 공기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긴데 아닌 것처럼 하고 아닌데 긴 것처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MBTI는 존재하고 분명히 법칙이 있습니다. 테스트가 잘못된 것뿐이지 MBTI가 변화하고 그게 따라서 뭐 케바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기왕 마일스하고 브릭스란 모녀가 그 모처럼 대단한 성격 분석 이론을 정말 기똥차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그거를 와 기가 막히게 했어요. 걔네 둘이 그렇게 시스템화 시킨 거니까 제발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했으면 하는 게제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MBTI를 맹신하고 정말 확신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거는 제대로 검사가 안 돼서 잘못될 수 있는 뿐인 거지. 제대로 검사가 되면 이거는 확실한 그 빼박인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어떤 특정한 토픽들을 선정해서 꾸준히 영상을 올릴 거니까 구독하고 좋아요를 해주세요. 사실 제가 구독자가 지금 몇 안 되는데 1000명이 넘어야지 이게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00명이 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자 좀 해주세요. 뭐 왜 안 해요? 저는 다른 비디오 보면은 그냥 구독해줘요. 그냥 뭐 그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왜? Why not? 기왕이면. 그리고 제가 현재 사업도 하고 있는데 지금 신규 사업도 새로 진행하는 신규 사업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불철 줘야 정말 일하고 있습니다. 바빠서 정말 짬내 갖고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아세요? 제가 지금 여기 시간이 새벽 2시 54분이에요. 말이 안 되죠? 새벽 2시 54분에 이렇게 눈 말똥말똥 뜨면서 이거를 그냥 정말 이렇게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ENTJ밖에 없습니다. 다른 타입들은 이거 피곤해서 못해요. 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어떠한 뭐 사명은도 없고 제가 모두 누구 인정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보통 제가 제 스케줄을 얘기하면은 보통 빨라봤자 8시에 퇴근하고 보통 9시 10시에 퇴근합니다. 그리고 툭 하면 새벽 2, 3시 어떨 때는 해가 뜨는 5시 6시에 퇴근해요. 말도 안 되죠. 이게 인티제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걸 할 수 없으면 인티제라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냥 끝이에요. 끝. 인티제는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의 소유자예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고 어떤 누구의 어떤 그 어떠한 그 뭐 북돋움 이렇게 찾고 encouragement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도 없이 할 수 있는 게 ENTJ예요. 제가 뭐 이래저래 해야 되는 게 많고 또 말도 많아서 제가 뭐 약간 헛기침도 하고 약간 그 기관지가 성할 날이 없는데 그거 점에 대해서 양해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걸로 영상 마칩니다. 또 다음에 또 ENTJ나 MBTI나 다른 기타 등등의 또 사건이 생기면은 제가 또 이런 글을 그런 재미있는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뭐 재미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재미있어요. 감사합니다. Thank you.